한인 음악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아리랑 환상곡 등 애국을 주제로 하는 곡들이 연주되는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추모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우명 단장은 이번 음악회가 100년 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저항의 정신을 보였던 선조들과 유관순 열사의 애국 정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무료 입장이 가능한 만큼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적인 것, 그리고 좀 비통한 것, 나라 잃고 한 우리 국민의 그 부통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곡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특히 연주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 애국가와 미국가가 울려 퍼지며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최성환 아리랑 환상곡, 차이코프스키 비창 등 나라의 비극적인 상황과 애국을 다짐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특히 앙상블 V9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 중인 나형주 씨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접하고 영감을 받아 작곡한 추모 창작곡 통곡의 초연도 펼쳐집니다. 추모 음악회는 오는 3월 2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하이스쿨 오디터리엄에서 진행되며 입장은 무료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